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시바견이 잘, 사실 그 여우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가능하긴 한데 태기는 100% 실외배변, 배변만 해요. 사실 시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형견이잖아요. 그렇죠. 조그만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형견으로 네. 편입이 되어 있지만 네, 억울합니다. 근데 약간 그래도 등치가 있고 이런 아이들은 하루에 저는 사실 시바들도요 하루에 한 번만 산책하잖아요. 네. 밖에서 안 싸요. 아 그래요? 네, 하루에 한 번만 산책하면 저희 두세 번씩 하고 집 안에서 싸요. 아. 최소 하루에 두 번 이상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실외 배변을 하려고 해요. 아. 내가 예측 가능하니까. 아 나중에 나. 네, 나는 지금 참아도 좀 있으면 나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참아요. 그래서 우선은 야외 배변 배뇨하는 친구들한테는 보호자분을 엄청 칭찬해야 돼요. 하루에 두 번 이상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이니까. 제가 보는 시바 아이들도 산책 두 번 이상 시키면 다 밖에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대형견들 이런 아이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거기서는 화장실 훈련, 화장실 교육이라고도 안 해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아... 집 안에서 안 싸고 바깥에서 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집에 들어가는 교육이 아니라 하우스 트레이닝. 집 안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바깥에서 산책할 때 오줌을 싸야 된다라는 게 당연시 여겨져요. 그게 강아지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네. 집 안에서 싸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근데 왜 마당에서는 안 싸죠? 이것도 내 공간인 거예요. 마당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놀고 내가 먹고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은 강아지들은 잘 안 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마당 있는 집에 갔는데 안 싸서 또 나가요. 아 근데 마당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쌀 거예요. 아, 참더라고요. 아니면 네. 하나 힌트를 줘보면 네. 다른 강아지 오줌 좀 모아와가지고요. 아, 어디서 뭐지? 아니면 네. 배변 유도제. 그거 집에서 해봤는데. 집에서 하지 말고 마당에. 마당에서. 네. 아~ 왜냐하면 배변 유도제의 성분이 암모니아예요. 근데 그 암모니아가 뭐냐면 애들 오줌 속에 들어있는 게 암모니아예요. 그렇죠. 근데 내 영역에 암모니아. 누군가 다른 우리 아이들이 아닌 누군가의 오줌 냄새가 난다? 그럼 아이들 그거 덮으려고 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언제 터진 적 있어요? 자고 있다. 아 너무 참아서? 네 그래서 그 뒤로 저희도 그래 내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해봤다가 그 이후로는 잘 나가고 네.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를 고치려면 산책을 하루에 한 번만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절대 추천하지 않는 네네. 방법이죠.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네. 아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저희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원룸에서 키울 수 있나요? 아, 저는 원룸에서는 네, 아, 슬픈 표정.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보호자분이 하루에 두 번 이상, 하루에 두세 번 산책 나가서 최소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의 운동을 시켜주고 매일매일. 네, 매일매일 집 안에서 충분한 놀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원룸이 진짜 조그만 원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도? 정도도 좀 더. 아,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왜 시바아이들을 그런 데서 키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냐면 네. 많이 짖지 않는다는 거죠. 아 맞아요. 헛짖음이 없어요. 네 많이 짖지 않는다. 네. 그것도 늑대 초기 분화종의 특징이에요. 아 늑대가 잘 안 짖어요? 늑대는 짖지 않죠. 아 오오하죠. 네 하울링을 하지 늑대는 짖지 않아요. 아. 네, 사람이 짖게 만든 거예요 걔들은. 짖는 아이들 내가 불침번쓰기 세워서 원시시대 때 아. 내가 개랑 같이 살기 전에는 사람들은 불침번을 썼어야 돼요. 근데 개랑 같이 살아서 개가 짖는 아이들이 있으면 뭔가 다른 동물이나 친입자가 오면 짖어주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그쵸. 그때 일어나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짖는 아이들만 계속 교배시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늑대는 원래 짖지 않는데 개화 돼갈수록 짖는 성향이 강해진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건데 이 시바 아이들은 잘 안 짖기 때문에 막 괜찮을 거야 이러는데 우선은 한 70%, 80%는 그냥 원룸에 살면 강아지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네, 네, 일단은. 근데 내가 잘 관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항상 산책시키고 놀이 제공해주고 충분히 에너지를 쏟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는데 안 하면 그분이 힘들어서
두손 두발 다 들 거예요. 에너지가 쌓이면 문제 행동이 나오니까. 네. 시바견은 왜 만지는 걸 안 좋아하고 앉는 걸 안 좋아할까요? 뭐 자기 고집도 있어. 이건 뭐 선천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전막 의인화해서 내가 얘네들의 마음을 모두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유전적으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연구하는 것도 있어요. 만졌을 때 되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큰 자극이 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좀 깜짝깜짝 잘 놀라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터치가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서 성격적이고 약간의 유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화 때, 뭐 또 모를 때 많이 만져주면서 칭찬이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냥 만지면은 나중에 더 싫어할 수도 있고요. 만지면서 사료 좋아하는 사료 준다거나 간식 준다거나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발, 귀, 얼굴. 네. 저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애기들 안아서 들고 옳지하고 간식 주고 또 내려놓고 옳지하고 간식 주고 다시 또 잡아서 들고 옳지하고 간식 주고 이런 거를 일반적인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시바 아이들은 더 많이 해요. 특히 10배 더. 네. 아 그래서 태희가 저기서부터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냥 지나가다 시바견인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좋죠. 너무 싫어하고 그때는 애기가 딱 공격적인 방어적인 태세를 당연히 좋죠. 그래서 왜 저렇게 예민하나 했더니 원래 그런 성향이. 그리고 그건 절대로 이제 탱이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만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바뀌어야 돼요. 네, 비반려인 분들도 같이 이제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 네네. 뭔가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여쭤보셨잖아요. 네. 교육. 네. 왜 얘네들 교육하냐? 아, 맞아요. 저희가 질문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항상 뭘 주기 전에 기다려를 항상 하고 주거든요. 네. 아니 왜 애들 스트레스 주냐고 그냥 빨리 주라고 답답하다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항상 드리는 말 학교 다녔잖아요. 그죠? 우리도 네 이 사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적응하고 잘 같이 살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듯이 강아지들도 강아지들한테는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이랑 조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랑 다른 종이랑 조화롭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절대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건 왜죠? 강아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에너지 소모와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예요.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라는 건 뭐죠? 우리가 행동 풍부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본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고 뭔가 내가 머리를 쓰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그런 성취감이나 이 정신적으로 신경을 쓴다거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들한테 그냥 간식을 주는 것과 앉아 기다려 해놓고 간식을 주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게 되면 사람이나 강아지나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요. 그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 그냥 줄 때보다는 뭔가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잘 성공했을 때 보상이 나올 때 그때 강아지들이나 사람이나 기분이 가장 좋아지는 거죠. 내가 그냥 선물을 받는 것보다 뭔가 잘해서 선물을 받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아닌가? 우린 그냥 받는 게 더 좋은가? 그래서 이 교육은 실제로도 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교육을 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통한 교육을 꾸준히 한 동물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잘 산다. 그래서 되게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네. 제가 기다려 빠거든요. 기다려. 네. 절제력. 네, 절제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이 식사하고 있을 때 덮치기. 그렇죠. 자, 이것도 만약에 기다려가 잘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기다려는 3요소가 있어요. 시간, 거리, 방해 요소. 시간이 길어져도
거리가 멀어져도 방해 요소가 있어도 기다릴 줄 알아야지 우리가 잘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다려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다려. 해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물고 공격하려고 하고 불안해하거나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기다려를 잘 가르쳐서 방해 요소가 있어도 잘 기다리게 교육을 해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기다릴 수 있으면 해결.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분리불안 같은 아이들도 이거는 근데 사실 되게 힘들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다려가 정말 잘 돼 있어서 보호자와의 거리가 멀어져도 시간이 길어져도 기다릴 수 있게 교육이 된다면 해결. 계속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껴있지만 단 하나만 가르쳐라. 제일 기초적인 거 하나만 가르치라고 하면 전 기다려. 그리고 두 번째가 터치. 만지는 거. 아니요. 저는 코이파이브라고 해요. 코로 하이파이브 한다고 해서. 네. 처음 보는 기술이. 이렇게 터치하면 코로 와서 딱 터치하는 거. 네. 저희는 하이파이브 잘하는데. 네, 근데 이제 코로 터치하는 거 제가 코이파이브라고 하는데 이 터치 교육을 그 두 번째로 하면 좋은 게 만약에 콜백도 다 되고요. 그리고 문제 행동이 보일 것 같을 때 터치해서 나한테 집중을 하게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가장 쉽고 꼭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기다려 안에 뭐 앉아 엎드려가 들어가 있겠죠. 네네. 뭐 기다려와 이 터치 교육 이 두 개를 저는 꾸준히 할 것 같아요. 그냥 탱이 이름 부르고 터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탱이 터치 코가 닿으면 열어주면 돼요. 오 완전 쉽다. 네 코미 터치 너네가 다 할 거야. 그만 그래도 하나 따로 줄게. 마지막으로 이제 시바 견주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의 고충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이과적인 사람이라서 네, 감성적인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해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네, 우리 시바 아이들을 많이 이해해주고 저 다른 분들한테도 항상 그렇지만 걔는 기계가 아닙니다. 네,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이거를 바꾼다고 이렇게 온오프해서 행동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심이 더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시바 아이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고 타협하시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고미탱이 여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바. 네. 아 이거 어떻게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눌러주시바. 네. 아 그리고 저희 그 저의 그 독설 TV도 구독 잊지 말아 주시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